TV,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신호와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곳.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란다. 이 도체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선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이는 케이블은 일본에 수출이 될 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특히나 이곳 공정에 쓰이는 물질 중 테플론이란 소재가 제품의 우수성을 판가름한다는데. 약간은 저희가 특수한 공정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에다가 열을 가해줍니다. 테플론 소재하고 잘 붙도록. 테플론이 뭔가요? 테플론은 전선의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소재입니다. 도체와 붙은 테플론은 다양한 색을 입힌 후 열을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이외에도 레이저로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등 완전한 케이블을 만들기까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고, 반도체에 쓰이는 부품인 만큼 소재나 검수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특히 테플론을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테플론을 쓰면 저희가 구부리거나 이렇게 비틀었을 때도 얘가 복원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케이블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플론. 그 테플론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팅 기계로 꼼꼼하게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케이블을 구부리고 꼬며 테스팅을 해주는 기계는 이 기업만의 특허 기술이란다. 전선을 꼬는 특별한 이유는 전선의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꼬아주는 역할과요, 노이즈라든지 또는 전원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나쁜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결함을 발생시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줌으로써 더 완벽한 케이블을 제작하는 게 이 기업의 목표 때문에 다양한 특허증을 보유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지원받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생산이 더욱더 편리해졌다는데. 스캐너를 이용해서 작업자들의 작업 시간비, 그다음에 생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엔 일일이 사람이 직접 엑셀로 입력하고 확인했던 작업을 현재는 생산관리 시스템 지원 하나로 편리하게 생산 내용을 파악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 이걸 하고 나면서 이제 각 작업자들이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공정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생산 캐파도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했던 설비의 이용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여기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재고들을 쌓아놓고 있는 자재 창고입니다.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 여기서 아까 자재동으로 이동을 해서 커팅을 해서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덕분에 한결 수월해진 케이블 제작 과정.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받았을 때는 어떤 장점이 좀 있었을까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기로 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작업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입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하게 일을 하게 됐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같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